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다들 자가격리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집에 하루 종일 있기 너무 심심해서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비엔나 커피 만들어 보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비엔나 커피 다들 아시나요? 블랙커피 위에 크림 이만큼 올라간 되게 힙한 커피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그 비엔나 커피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재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비엔나 커피 위에 올라가는 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계란, 그리고 설탕, 버터, 우유. 이게 크림을 만들 때 사용할 재료고요. 그리고 커피를 만들 때는 그냥 이런 집에 있는 알갱이 커피를 녹여서 만드셔도 되고, 혹시나 이런 원두 가루가 집에 있으시다, 근데 집에 필터가 없다, 이럴 때 필터 커피를 집에서 또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림 만들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단계, 우유 150ml를 넣습니다. 이 병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150ml 재려고, 제가 계량 기구 같은 게 없어서 이 정도. 그래서 이걸 냄비에 붓고 냉장고에 바로 넣고, 그다음 버터, 집에 사용하고 남은 버터 있으시죠? 버터를 100g 넣을 겁니다. 대충 이 정도 버터를 우유에 넣고 이제 녹일 거예요. 자, 이제 녹이러 가봅시다. 버터를 녹일 때는 이렇게 약불에서 우유가 끓지 않게끔 버터를 녹여줘야 합니다. 나무 수저보다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래? 난 계란 드실 것 같았어. 아, 그래? 네, 이걸로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를 미리 냉장고에서 꺼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점점 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녹기 시작하면 잘 녹아요. 이 버터를 녹인 다음에는 계란 노른자랑 섞어서 이제 막 휘저을 겁니다. 종속거리가 늘어났고. 너무 완벽하게 녹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정도? 이런 쬐끄만한 버터 정도는 봐주면 됩니다. 멈추고 이제 계란 노른자 하나를 넣을 건데요. 이 계란 노른자를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자 쓰실 분들은 흰자를 뭐 따로 보관해 주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흰자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란을 깨서 이렇게 흰자를 조금씩 흘려주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계란 노른자만 분리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놈을 여기에 넣고 조금 쪼개주고, 자,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불 어디 갔지? 다시 넣었나? 내 어디 갔지? 이따 놔두지 않았나 내가? 다시 치웠나? 뭐지? 어디 갔지? 튕겼어 혹시? 아, 내가 여기다 넣었다. 아, 믹싱볼에 냉동실에 넣어놓은 이유는 이제 섞을 때 좀 차가워야 돼요. 다른 분들이 그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생크림을 만드는 걸 보니까 우유에 버터를 녹인 거를 냉장고에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숙성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엔나 커피 하나 먹자고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제가 미리 믹싱볼을 냉동실에 데워놨습니다. 아, 데워놨대. 차갑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설탕을 넣으면서, 왜냐면 우리 생크림이 달잖아요. 설탕을 한 숟가락 정도 처음에 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거품이 나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만져보니까 방금 불에 데워서 그런지 꽤 따뜻해요. 차가울수록 생크림이 잘 만들어지니까 이 얼음을 이용해서 이 친구를 조금 차갑게 유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좀 깊이가 깊은 냄비나 웍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얼음을 담으시고 그다음에 이 친구를 여기에 담아주세요. 그러면 계속 차갑게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중간중간 젓다가 또 설탕을 한 숟가락 넣어줍니다. 설탕은 이렇게 두 숟가락 정도만 넣어주고 다시 열심히 저어볼게요. 이게 크림이 언제 완성된 건지 어떻게 아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멈춰보세요. 이 친구가 꾸덕꾸덕해지는지. 아직 꾸덕꾸덕해지지 않았으니까 계속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저으면 꾸덕꾸덕해졌다가 다시 또 물처럼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아직 안 된 것 같지? 오, 이렇게 거품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위스크에 지금 건더기 같은 게 살짝 붙기 시작하면 이게 크림이 점점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조금 더 저어봅시다. 자, 이 상태로 잠깐만 놔둬볼게요. 너무 많이 저어서 다시 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상태로 잠깐 놔두고 이제 커피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알갱이 커피밖에 없다 하시면 그냥 이거를 뜨거운 물에 녹여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집에 원두 가루가 있는데 집에 필터가 없어서 어떻게 내려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키친타올은 다 있으시죠? 키친타올이랑 그리고 이 베이킹페이퍼, 이 두 가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베이킹페이퍼를 한 요 정도, 키친타올도 준비를 해줍니다. 키친타올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베이킹페이퍼도 어느 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 면으로나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쪽을 벌려주세요. 우리 마치 컵라면 뚜껑 접는 것처럼 이렇게 벌려주신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컵에 한번 벌린 상태로 넣어보세요. 들어간 만큼, 이 정도 길이 되는 만큼을 눈으로 잡으셔서, 자, 이 정도 됐죠? 이 정도를 이제 가위로 자릅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크기로 이 키친타올도 같이 잘라주셔야 돼요. 막 완전 정확할 필요는 없고 그냥 눈대중으로 이 정도쯤 됐다. 키친타올과 베이킹페이퍼를 잘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킹페이퍼의 끝부분을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길이만큼 잘라주고요. 다시 벌려서, 키친타올도 벌려서 이게 꽂아주는 거예요. 이제 커피가루를 이 안쪽에 담고 물을 부으면 키친타올이 필터 역할을 해서 커피가 걸러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물을 붓게 되면 이 친구가 이렇게 퐁당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줍니다. 컵을 둘러싸게끔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잡고 물을 부으셔도 되고, 집에 고무줄, 머리끈 같은 게 있으시면 고정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머리끈 있으니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 머리끈으로 이렇게 고정하고 한 스푼 정도 담아서 물이 끓는 동안 크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안 됐으면 다시 저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위에 조금 뭔가 꾸덕한 게 떠 있는 게 보입니다. 오, 크림이 됐어요.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비엔나 커피 위에 올라갈 크림이 완성이 된 겁니다. 저는 엄청 뜨거운 커피는 별로 안 좋아해서 다 끓기 전에 바로 물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부어볼게요. 네, 이렇게 커피가 걸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면 집에서도 필터 커피를 충분히 해 먹을 수 있어요.
이 벽에 붙어버린 커피 가루들을 조금 밑으로 내려주고 그냥 알갱이 커피랑 필터 커피의 차이점이 뭐냐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냥 알갱이 커피는 커피에서 나올 수 있는 수용성 성분, 지용성 성분, 커피 알갱이 자체가 덜 녹아서 남아있는 그런 불순물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입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필터 커피의 경우에는 실제 뭐 필터를 이용할 때든 이렇게 키친타월을 이용할 때든 커피에서 나오는 지용성 성분들은 이 필터에 다 흡수가 되고 수용성 성분들만 떨어져서 커피를 마실 때 훨씬 더 가볍고 좀 발랄한 그런 커피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찾아본 건데 똑똑해 보일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생크림을 커피 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생크림 양이 많이 안 나와서 망할 수도 있는데 자, 윗부분 굳은 부분들만 떠가지고 다른 수저 하나 더 이용해서 부드럽게 놓아주는 거예요. 거의 물인데? 오. 크림이 생각보다 많이 안 만들어져서 가득 찰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시 마셔볼게요. 이 생크림의 달고 커피의 쓴맛이 함께 합쳐지면서 이 조화가 장난 아닌데요? 또 생크림이 너무 되직한 것보다는 이렇게 묽어야 마실 때 후루룩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비엔나 커피 만들어 보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성공하셨는지 실패하셨는지 그 여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쿠킹 고수님들이 계시다면 이 방법을 좀 더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집에 있는 컵이 이렇게 큰 컵밖에 없어서 좀 더 작은 컵에 하시면 더 맛있고 보기 좋은 인스타용 그런 비엔나 커피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림 진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뭘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맛있네. 먹어볼래? 이 물이 컵 안으로만 이렇게 필터링이 돼야 되는데 컵 밖으로도 필터링이 돼요. 이렇게.